요즘 라방이라고도 불리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농업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대량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나는 목소리로 산딸기 판매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입니다. 5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수확되는 김해 산딸기를 전국에 판매하는 자리. 이 방송으로 판 산딸기만 1톤. 1년 수확량의 20%가 1시간 만에 팔렸습니다.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사는 것처럼 또는 내가 만들고 있는 생산 지역에서 바로 그냥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산딸기와 와인 등 가공식품을 함께 판매하는데 라이브 커머스 방송 홍보만으로 매출이 평소에 3배로 뛰었습니다. 이런 라이브 커머스는 산딸기뿐 아니라 경남 전역의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에 폭넓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만 묘물인 수박은 물론 하동군에서는 특산물의 냉동김밥 같은 가공식품까지 2억 원어치를 팔기도 했습니다. 실시간 비대면인 만큼 드라이브 스루에 이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유통의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하나의 유통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유통 채널들이 다각화되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지는 그런 채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번 방송에 500만 원 정도인 비용은 부담인 만큼 부산의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시설인 라라 스테이션 같은 지원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